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28일 부산대학교 운동장과 정문 앞은 촛불로 물들었습니다. 조국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규명과 위안부 망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교수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잇따라 진행되는데요. 부산대 총학생회에서도 온라인 학생 투표 결과 9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2차 촛불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대학생 100여 명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비옷을 입고 촛불 대신 휴대폰 플래시를 들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특혜 해명 기자회견 후에도 검찰의 부산대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황. 장학 특혜를 규탄한다는 피켓을 든 학생들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 규명을 외쳤습니다. 조국 후보자 자녀 논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학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부산대가 잘 협조해서 진상이 규명되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또 다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여성 단체와 학생들 30여 명은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위안부 망언을 한 정치외교학과 이철순 교수의 공식 사과와 사회대 학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증언하신 할머니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교수님들이 사과를 하실지 대내외로 요청을 많이 드릴 생각입니다. 부산대 여성총학생회는 오는 9월 2일 김복동 영화를 상영하고 3일에는 2차 촛불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혜 의혹과 위안부 망언 속에 부산대는 촛불로 물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한가족허브센터가 부산진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1인 가구 시대에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였는데요.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에 채소를 넣자 칼칼하고 시원한 닭게장이 완성됩니다. 싱싱한 배추를 자른 뒤 양념을 뿌려 버무리자 맛깔스러운 겉절이가 만들어집니다. 먹어봐. 간이 맞는가 맛있는가. 아이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간도 딱 맞고. 매주 수요일 부산 진구의 한 도심 골목은 어르신들이 만드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찹니다. 손맛과 정성으로 만든 밑반찬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모두 구입한 뒤 홀로 사는 어르신 50여 세대에 전달됩니다. 밑반찬 만들기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한 달에 8만 원가량 수익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돈도 돈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에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고 또 우리가 해가지고 이래 갖다 주면 나만 사면 돼 즐겁게 자시는 것도 좋고. 반찬에 담고 뭐 배달하고 뭐 가져가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밥도 해가지고 여기서 나눠 먹고 뭐 이래. 집에 있으면 혼자 심심하고 뭐. 배달까지 마무리되자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모인 어르신들. 함께하는 밥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밥이 참 잘 됐다. 할매한테 칭찬 처음 들은다. 아이고 마에. 남한 거 이거 남한 게 있어야. 이건 아이고 멈춘다는 거겠다. 조용하던 도심 속 마을이 활기를 되찾은 건 지난해 초부터입니다. 마을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대한가족허브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반찬도 만들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수다도 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곳을 우리마을센터라고 부릅니다. 대문 앞 외출이 전부였던 어르신들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나들이도 함께하면서 서로를 챙기는 가족 같은 끈끈한 정도 생겼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고독사 예방으로도 이어져 지난해와 올해 집에서 쓰러진 어르신 세 분을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1인 가구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번처럼 마을 전체를 가족으로 만드는 사업은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로 어쨌든 시범 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가족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활동들을 잘 정립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을 좀 파급할 수 있는. 평균 연세 80세인 주민들은 전력질주 협동조합까지 만들었고 가입자는 40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시대, 이웃이 가족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서 마을에는 옛 시골 같은 정이 넘쳐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북한 매립지에 경계 기준을 둔 중구와 동구의 갈등이 벌써 수년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준공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 북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책임감 있는 중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땅. 새롭게 생긴 매립지가 여러 행정구역과 인접할 경우에 어떻게 경계를 정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종전 등을 근거로 해상 경계선이 관습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매립지 행정구역을 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아닌 매립 목적이나 사회적, 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경계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 즉 갈등 당사자 간의 분쟁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 그리고 경기도와 충남도 등에선 수년간 매립지 전쟁이 이어졌고 10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도 부산 신안 관할권을 두고 7년간 다툼을 벌이기도 했죠. 남일 같지만 북한 매립지에서도 현재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3만여 제곱미터의 북한 재개발 매립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부지 조성 공사에서 지난 2016년까지 1, 2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은 수년째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구역은 지난 5월 동구 관할로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중동구를 사이에 낀 2차 부지입니다. 서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중구와 동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는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중구가 관할하겠다는 입장. 하나의 계획지구를 둘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시너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동구는 기존 행정구역 경계의 연장선상에서 수로를 따라 경계를 나눠 역시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관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3년 전 각 지자체는 용역까지 진행해가며 한바탕 영토 전쟁을 치렀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갈등 중재를 넘어 원도심 통합론까지 제시했지만 무산됐고 지자체장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붙었던 논의는 시들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사라졌지만 양 지자체의 입장 대립은 여전합니다. 지금 상태는 네. 저번에 네. 그 했던 거 그대로 되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고 하세요. 까지도 내가 그대로 답보 상태인 걸로 그렇게.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방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 지자체 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 특히 개발 목적인 북한 매립지의 특성상 건축 허가나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이 중요한 만큼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실제 오페라하우스 착공 당시 건축 허가와 심의 절차를 논의할 지자체를 특정할 수 없어 양쪽 모두와 협의를 진행하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일부 준공 지연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방송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 간 행정구역 중재 요청 문서입니다. IT 영상지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 분양이 완료됐고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 같은데도 수년째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 올해 초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최근 중구의회에서도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중구나 동구에서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서로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루빨리 노력해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보기에 드러난 뭐 원도심 통합 문화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이제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되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일단 행정구역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까지 중재나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부산시와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과정이 다섯 차례 진행되고 중재안도 제시됐습니다. 시 관계자도 난색을 표합니다. 중구와 동구의 각자 지자체 입장이 있다 보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건 있어요. 저희가 중재안했던 부분에 맞춰서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9월 중에 다시 이제 저희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다른 지역의 매립지 경계 갈등 사례를 보면 극단적인 대립이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한 매립지는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더욱 큰데 지역 내에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원도심의 특성상 북한 매립지의 중요성이 크고 관광 거점이 될 오페라 하우스까지 걸려 있어 양쪽 다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부산시의 행정 추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가 공청회를 하고 또 소위 시민 그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 조정위원회에서 두 구에 어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그 선을 결정해야 됩니다. 갈등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면 4, 5년 이상 경계를 결정하지 못해 사업 차질은 물론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의 감정 악화가 예상됩니다. 부산이 초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으며 각종 논란을 딛고 속도를 내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 화려한 성과도 좋지만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부산에서는 제2의 윤창호법 시행 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음주운전의 위험성 권수경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통사고와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여전하고 만취운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체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 제한 속도를 지켜가며 도로를 무난히 주행합니다. 같은 코스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달려봤습니다. 핸들을 좌우로 돌려봐도 차선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속이 울렁이는 것 같지? 똑바로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급기야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쪽 차와 부딪힙니다. 술을 마신 상태와 시야가 비슷해지는 음주운전 고글을 착용하고 체험해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현행법상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장애물을 피해 S자로 통과해야 하는데 라바콘을 죄다 차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고글을 썼을 땐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이 저하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인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행동의 전반적인 행동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을 운전하시게 되면 속도가 붙기 때문에요. 반응하는데 훨씬 더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운전자가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에서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사망자를 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보다 낮은 0.05에서 0.09%로 면허 정지 수준이 더 많았습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란 순간 더 큰 사고가 나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저희 CJ1로 부산 방송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서남 산딸기밭의 상황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산딸기 밭을 살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나섰고 26일 공식적인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경사지에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베어내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작업 시작 10여 분 만에 경사지를 뒤덮었던 풀들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작업자들은 공공근로자가 아닌 범천동 서남 산딸기밭 인근 주민들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산딸기밭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잡초 제거 후 주민들이 찾은 곳은 산딸기 군락지. 나무 사이사이 자란 풀들을 베어내고 잡목들을 골라 제거합니다. 따가운 햇살에 얼굴은 온통 땀으로 뒤덮였지만 내년에 열릴 산딸기 생각에 절로 힘이 납니다. 그래도 딸기 잘 갖고 맛있게 사람들하고 나눠먹고 하면 좋잖아요. 이거 돈 들여갖고 해놨던 거 죽은 거 살리려고. 일본이 하고 예, 산풀도 많고 우리 동네가 이 좋은 자리를 갖다가 풀로 너무 많이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올라가고 합쳐갖고 지금 해가지고 좀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다 보니 손발도 척척. 힘이 들만하면 들려오는 흥겨운 노래. 작업 현장은 언제나 신이 납니다. 서남 산딸기밭은 침체된 삼복도로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산시에서 지난 2014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중단되면서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주민 30여 명이 서남 산딸기 마을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지킴이들은 설치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직접 살피는 활동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버려진 산딸기 나무를 다시 살려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소득이 최소 우리 목표가 첫 번째 소득 목표 한 200만 정도는 6년 정도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조금 해갖고 우리 자체적인 산딸기 축제도 한번 해보고 좀 희망이 좀 많습니다. 산딸기 밭은 조성된 지 5년이 됐지만 판매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8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산딸기 밭이 수년 만에 흉물스럽게 변했고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초 목적인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팀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일명 뜨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영도의 지역 카페에서 루프탑 영화 상영이 이뤄집니다. 카페들이 모여있는 청학동에서 올해 처음 카페거리 영화제가 추진되면서 관객들을 맞이하는 건데요. 상영작을 뽑고 지역을 담은 영화를 만들고 오는 5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분주합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난 뱃사람들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50년 된 다방, 탁 트인 바다 풍경. 영도스러움이 잔뜩 담긴 장소가 영화 속 사랑의 무대가 되자 서정적인 감성이 극대화됩니다. 뮤지컬 영화 영도 블루스 속 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영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청아 카페거리 영화제의 영도 시네마 섹션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옴니버스 장편 영화로 만들어서 관객분들한테 좀 선을 보이고 싶다 기획을 했고 그 영도가 갖고 있는 지역성 뿐만 아니라 영도에 있는 아주 독특한 재미있고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그 장소나 이런 공간들을 테마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 두 편 정도를 더 제작할 생각입니다. 낙후된 지역 곳곳에 이색적인 카페들이 자리 잡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도. 청아 카페거리 영화제는 이 같은 지역의 새 활력에 영화를 접목해 문화를 더하고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탄생했습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주위가 지금 이건 좀 고지되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카페 4개가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카페거리 같은 영화제를 하면 어떻겠냐. 거의 낮이고 밤이고 야경, 전경을 보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뷰가 너무 좋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뷰에서 영화도 보고. 청아 카페거리 영화제는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28편의 단편 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해운대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29일 오후 동백섬 앞 삼거리에서 열렸습니다. 해운대 해상 케이블카는 이기대에서부터 동백섬과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모두 4.2km에 달하는 국내 최장 규모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해운대 해상 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주최로 발대식과 함께 1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해 진행됐습니다. 반대 이유는 일단 우리 해운대 천혜의 보배잖아요. 우리 여기 동백섬을 비롯해서 저 광안리 앞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걸 왜 파괴를 시켜야 됩니까? 그 첫째 이유고 여기에 그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물론 자동까지 우리 해운대 전체가 교통 지역이며 완전히 생활권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요 오늘 요 발대식으로 기점으로 해서 계속 장기전으로 계속 시위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위원회는 김혜경 마린시티 입주민 대표 연합회장과 서창우 전 해운대 구의원의 공동대책위원장 체제로 신정철, 최준식, 전진영 전 부산시 의원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이 공공분야 갑질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갑질금지 서약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각종 계약과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의 승진과 인사고과 평가에 관여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 54명입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들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특정인의 승진 인사 배려, 구청의 부담 비용을 시공사에 부담시키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장미역이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품만 선정되는 청와대 추석 명절 선물 세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4,000여 명에게 보낼 추석 선물 세트를 공개했습니다. 선물 세트에는 경상도를 대표해 부산의 기장미역과 전라도 고창 땅콩, 충청도 서천 소곡주 등의 농특산품 4종이 포함됐습니다. 기장미역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부터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됐으며 매년 미역 다시마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해조류 6종 융합연구센터를 개소해 우수한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기장미역 연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정관보건지소에서 기장군 버스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기장군 버스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로 도입됐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장군 버스는 28일부터 석산 중리, 정관읍사무소 월평 등 4개 코스로 15인승 소형버스 4대로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이슈토크입니다. 제16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부산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이 주도해 내용을 만든 상향식 에너지 정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전환 기조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시대적 요구에 따른 부산시의 정책 방향성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의 변상준 사무총장,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의 최인하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뭐 미세먼지 등 뭐 진짜 재난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에 좀 적극 나서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는 기후변화 시대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또 에너지 고갈의 문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온실가스가 없고 또 안전하고 또 미세먼지도 없고 네. 그리고 고갈될 염려가 없는 이런 자연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겠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개념은
신에너지라고 해서 수소에너지, 그리고 뭐 석탄, 액화가스와 에너지, 연료전지, 네. 이 세 가지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이렇게 네. 8개 해서 총 11개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 정의가 국제사회와 연동이 되지 않고 통일되지 않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서 지금 현재 뭐 전력 전체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40%다 이러면 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라든지 신에너지 종류들은 포함하지 않는 그야말로 네. 자연에너지 재생 가능한 리뉴어블 에너지를 말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에너지도 포함하고 뭐 신에너지라고 해서 석탄 액화, 석탄 화석 연료에서 기인한 에너지를 네. 변형한 것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거를 그 다른 국제 사회와 좀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죠. 제16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서 부산시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부산시가 특별히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추진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흐름이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는 추세에 발맞춰 나가는 건데 우리가 흔히 전기차라 그러면은 네. 굉장히 친환경차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는 거죠. 네. 그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사용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되고 또 전기차를 또 나중에 폐기 처분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는 친환경차가 아니고 석탄차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체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자라는 네. 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흐름의 추세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미세먼지에 예. 대한 거, 그 다음에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유기의식, 그리고 세 번째 원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고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사용하고 난 핵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 네.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죠. 미세먼지도 없고 그다음에 불안감도 없는 네.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 에너지 정책에 발을 맞춰가는 거죠. 신재생 탈원전 정책에 발을 맞춰서 네. 신재생 에너지 체계를 지역에 한번 구성해 보자라는 뜻에서 시작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 에너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을 통한 부산시의 목표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에너지 정책에서 목표는 보통 두 가지를 설정을 하는데요. 네. 전체 전력 사용량 중에 그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전력 수급 중에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 하나랑 그리고 수요 관리, 그 에너지 효율 향상의 목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급적인 측면, 수요 관리적인 측면.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가 발표한 클린 에너지 정책에서는 이제 공급 면에서는 전력 공급 중에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는 50%를 신재생에너지로 자립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2030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량의 18%를 감축하겠다. 그리고 2050년에는 34%를 감축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발표한 이 목표는 이 앞번 그 서병수 시장님이 말년에 원전 도시의 오명을 벗고 클린 에너지 도시로 가겠다라고 클린 에너지 정책 원년의 해를 선포할 당시에 비하면은 네. 굉장히 좀 구체화되었고 현실성도 있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요구하는 그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가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전환해가는 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늦다. 우리나라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서 네.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는 수준이 있는데 예. 예, 거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연구원님께서 부산시의 추진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뭐 수요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있나요? 그게 핵심이죠. 네.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자금률을 높인다는 거하고 에너지 좀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 에너지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네.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자금률을 갖다가 2050년에 50%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를 현재에 대비해서 2050년에 34%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그걸 위해서 4대 추진 전략, 15대 추진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행 태양광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일체형으로 이제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거, 네. 건물을 발전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유유농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네. 그리고 해상풍력장지를 조성하겠다. 지금 송정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서부산, 동부산으로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델타 시타하고 산업단지 쪽에 수소연료전지를 좀 보급하겠다라는 네. 거 하고 그다음에 해양에너지, 즉 해양 태양광, 그다음 부유시행 이제 풍력발전소 이걸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 관리를 위해서 고효율기, 우리가 흔히 아는 시민들이 흔히 LED 전구를 예.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스마트 에너지들을 갖다 좀 보급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송하는 거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네. 그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돌리고, 특히 이제 자가용 수요를 좀 줄이겠다는 거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네.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에너지 신사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 사업으로. 그래서 클린 에너지 기술 핵심 기업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통합 에너지 센터도 설립하고, 네. 이걸 누구와 함께 하겠냐? 시민과 함께 하겠다 해서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도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 펀드를 통해서 시민 참여형 발전 사업 이런 걸 한번 추진해보자.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은 좀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정부에서도 뭐 수소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부산시에서도 이 최근에 두 번째 수소 충전소가 확충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수소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1인당 3,4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돼서 또 어떤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첫째 말씀하신 대로 수소 충전소를 두 개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9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버스 충전소는 4개, 네. 15개는 일반 승용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데를 하겠다라고 첫째를 말했고 두 번째는 부산이 수소 시범 도시입니다. 네. 창원에서 이제 두 번째로 수소 버스를 한 대를 했는데 연말까지 10월까지 한 총 5대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민선 7기가 끝난 2022년까지는 총 100대. 네. 그다음 일반적인 수소차는 현재 550대가 있는데 그걸 4,500대로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 협력해서 네. 동남권 수소 경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수소 산업을 좀 육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개인분들이 타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환경에는 좋으니까 수소 버스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좀 이뤄지게 되면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부산시도 이제 발표를 하기로 고용 효과는 2030년에 그 당해에는 5,234명의 네.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고 2020년에서 2030년의 누적 고용 인원은 37,892명이 될 것이다. 네. 이번 클린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2050년에는 당해 2094명,
2020에서 50년까지 또 누적 인원은 11만 9,710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를 네. 예,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에너지 정책들은 좀 하향식으로 추진됐던 것에 비해서 이번 정책은 좀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소와 함께 부산 지역의 1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부산에너지시민연대라고 네. 하는 그 연대기구를 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클린에너지 그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 단계에서부터 각 이제 뭐 공급 분야, 뭐 수요 관리 분야 이렇게 분야별 이제 분과를 나누어서 예. 그 분과의 워킹 그룹에 우리 단체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각 분과별로 이렇게 네. 함께 참여해서 같이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도 했고 또 시민 공청회라든지 원탁 토론회라든지 네. 이런 것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클린 에너지 시민 아카데미도 그 이 용역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최를 해서 거의 뭐 7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료생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는 했는데요. 네. 저희가 하다 보니까 평소에 저희가 이제 에너지 시민 운동하면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지금 이번 기간을 통해서 좀 받아들여지기는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부산시로서나 저희 뭐 시민단체들로서나 조금 이런 식의 상향식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그야말로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네. 더 많은 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좀 과도하게 빨리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항상 어떤 정책이든 완벽한 정책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과연 단점이 적을까라고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까지 화석연료를 예를 들면 뭐 화석연료 고갈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네. 그런 이산화탄소 문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그 대안으로 나왔던 원전도 마찬가지로 안전 문제, 네. 핵 쓰레기 문제, 처리 문제도 나오기 합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나왔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도 지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대규모 댐을 건설해 수력발전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왔던 조력발전도 너무 환경오염을 심하게 시켜서 거의 이제 전 세계에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렸고 네.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태양열하고 풍력입니다. 네. 그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번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들이다 보니까 이 할 장소가 없는 거죠. 태양열 전지판을 갖다 설치할 장소가 사실 합의가 없다 보니까 주로 임야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산림 해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림을 훼손하다 보니까 우기 때, 산사 때 우려도 나오고 그리고 산림 또 산위에 하다 보니까 동네로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런 게 빛공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환경의 경감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그 대안으로 나왔던 저수지에 뭐 설치를 하자는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저수지에 설치 문제도 또 뭐냐면 소방서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불이 났을 때 물을 떠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전지 깔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뭐 수질 오염 문제도 좀 나온다라는 우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우려점도 있고 또 하나는 풍력은 이제 우리 하고 있는 게 이제 풍력인데 풍력은 굉장히 소음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생활하지 어느 정도 발생시키다 보니까 이걸 어디로 가냐면 해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해상으로. 예. 해상으로 가져가다 보면 또 어민들이 반대합니다. 설치하는데 어장을 훼손한다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런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단점들이 있긴 했지만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소비율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고 네. 이산화탄소 배출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후 협약에 우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방향은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네. 이걸 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 입냐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 아니면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2050년 5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시민들이 반대에 오히려 부딪혀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조금 됩니다. 네, 올바른 방향대로 좀 정책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재생에너지로 가는 그 방향이 옳다는 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가야 할 길이면 지금 가야 할 길이고 빠르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적으로 늦었어요. 네. 옆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태양광 산에 물론 설치해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최근에 작년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 RPS에서 그 가중치 주는 REC 가중치를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0.8로 낮추어서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네. 이제 산지 태양광을 막 이렇게 막 설치하던 추세를 지금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 육상에 건물 위나 공장 지붕이나 또는 뭐 도로 고속도로 위나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육상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네. 그런 곳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설치하고 또 풍력 마찬가지 풍력이 그 선생님 소음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죠? 그 소음이라는 것도 저도 덴마크에 가서 농민들이 조합 주민 조합을 만들어서 풍력 발전기를 막 여러 100대 이상 설치해 놓은 곳을 봤는데 네. 자기 살고 있는 집 바로 뒤에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어도 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서 자기에게 수입이 되면 그게 절대로 소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냥 자장가로 들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가면서 이 태양, 바람, 물이 우리 공유의 재산인데 네. 이거를 일부 기업들이 개발해서 기업의 이익으로 가져가 버리고 그 가까이 사는 주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 흔히 주민 소용성이 떨어진다, 네. 수용성이 떨어진다 하는데 이런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지분을 보장해서 네.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또 좀 변화돼야 될 것은 우리는 뭐 태양광이든 뭐든 뭐 그냥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사고방식에서 떠나서 정말 나의 자본을 투자해서 내 자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이익을 내가 가져오는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개념 마인드까지 우리가 네. 의식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면 정말 다른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한 길로 정말 매진해서 성공하는 쪽으로만 네. 지금 가야 지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hine your way.
spark and shine. Shine your way. Feed the feeling in your heart. Don't conceal it, then you'll start to find. Find your way. No one can stop what has begun. You must believe when I say. All of your tears.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